안녕하십니까. 설로의 이동원입니다. 아, 드디어 매주가 나왔습니다. 매주. 아, 이 매주가, 예, 지금 이제, 어느 정도 뛰어가지고 매주가 나왔습니다. 이게 언제 만든 거죠, 매주가? 이게 저기요. 11월 달에 씁니다. 11월 달에? 네. 그때 써서 이걸 매주를 갖다가 지금, 띄워서 매달아서 말렸다가 띄워서 얼추 3개월을, 아니, 2개월 반 정도. 네. 그렇게 하고서 띄워가지고 지금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예, 예. 아, 이거 아주 못 빠지는 줄 알았어. 지난번에 가갖고 집에 가서 이렇게 촬영했을 때도 매주가, 그때 막 쫙 매달아놓고 저기 말리는 거 이렇게 쫙 보여줬잖아요. 예. 우리 이게 어머니가 매주 뭐 콩 자랑이 대단해. 100% 국산 콩에다가 종자 확실하고. 직접 농사진 콩인데요. 그러니까, 예. 종자 보급 속에서. 예, 보급 속에서. 예. 갔다가 종자를 같이 가져와서. 예, 예. 그렇게 한 거라서. 숨어서 농사진 거니까 그냥 위주도 한마디 말씀 후에게 해서 쑥. 위주도 좀 더, 된장이 더 나오고. 예. 이제 산 종이보다. 지금 여기 여섯 덩어리가 이게 지금 한 마리잖아. 그죠? 예, 예. 예, 여섯 덩어리가 한 마리인데. 한 말 단위로 이렇게, 왜냐면 이게 크기를 갖다가 이렇게 딱딱 정확하게 맞추지 못했기 때문에. 네. 한 말 단위로 근수로다. 네, 근수를. 네. 네. 여섯 개가 한 말 단위로. 네. 해가지고. 네. 판매를 하는 걸로. 네. 그렇게. 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이제 그냥 이제 더 이제 나중에 대량으로 만들다 이러면 탁 그람수 정확하게 재기는 됐지만 그래도 이제 손으로 막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네. 그게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근수로 다뤄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다뤘어요? 네, 다뤘어요. 네. 그래서 여섯 개가 한 마리니까. 네. 네. 한 말 단위로 해서 판매를 하는 걸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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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지금 요 된장도 있는데 이거는 판매할 거 아닙니다, 이거. 네. 맛있어. 이미. 네. 됐는데. 네. 내가 직접 한 건데 진짜 된장 아주 맛있어요. 지금 뭐 이게 지금 몇 년 된 거예요? 2년 된 거예요. 2년 된 거야? 네. 야, 이제 2년 된 된장입니다, 이거. 진짜 집된장이다. 이거 진짜. 진짜 약간 된장이지. 네, 그 완전 강된장 있잖아요. 산과 물은 좀 약간 간이 세지요. 네, 간이 세면서 그러니까 색깔이 고소리 있나 보다, 이게. 네. 이렇게 해치면 그냥 노라요, 그냥 하나 이렇게 해치면. 위에는 말라서 까맣지만. 네. 이렇게 해치면 그냥 진짜 노라요, 그냥. 아, 근데 이 색깔 한번 볼. 근데 이게 이거 매주를 만약에 사잖아요. 그러면 매주를 이제 담글 거 아니에요. 담그서 나중에 이제 이렇게 맛있게 매주를 갖다가 된장을 갖다가 만들려면 어떻게 만들어야 만들 맛있어요? 만들 때 이 간장에서 나온 물을 간장을 좀 많이 넣고 지루하게 해야 돼. 아, 이렇게 뻑뻑하게 하지 말고. 뻑뻑하게 하면 안 돼. 이게 무거울수록 이게 자꾸 좀 마르니까 뒤져요. 뒤져 맛있어. 그러니까 아주 담글 때 간장을 좀 많이 넣고 좀 지루하게 갤 때. 아. 그렇게 해서 한 2년 놔두면 진짜 이렇게 맛있게 이거. 오. 아, 이거 비법 공개입니다. 네, 비법 공개. 1년에 한번 먹으면은. 네. 약간 뜯은 느낌이 있는데 2년 되니까 아주 감칠맛이 나잖아요. 응, 완전히 맛이 푹 익어서. 딱 먹었을 때 느낌이. 굉장히 푹 익어서. 근데 문제는 이거 파는 게 아닙니다. 이게. 이건 그냥 이거는 직접 내가 담궈서 손. 네. 매주니까 한번 다 떠보시라고. 네. 그리고 이제 여기 동네 분들이 이제 뭐 친척들이나 이런 분들이 조금 담궈달라는 거는. 하는데. 네. 주적적으로 진짜 팔면은 너무 좋죠. 아니, 너무 좋은데 그게 안 되니까. 진짜 맛있다 이거. 네, 맛있어요. 2년 된 건데. 그렇게. 내가 지루하게 했어요. 되게 깨면 이게 되죠, 점점. 네, 그쵸. 그러면 나도 말라서. 굳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게 푸기도 힘들고. 이제 버무릴 때. 네. 여기서 나온 간장을 좀 많이 넣고 좀 지루하게 개다. 그다 한 2년 있다 개봉하면 진짜 맛나. 그러면 한 그런 식으로 약간 질퍽하게 해가지고. 네. 좀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된장이 단연에 먹으면 약간 뜯은 기도 있고 안 좋아. 아. 한 2년 이상 돼야 맛있지. 그래 감칠맛이 나는 거. 맛있게 된장 담그는 법도 이렇게. 말씀. 그럼 이 소금을 많이 넣는 게 좋나요? 아니면은 어떻게 조정을 해야 되지? 이게 정월장 담그는 건 간이 덜 세게고. 네. 이제 3월달 될 때는 날이 더우니까 간을 좀 세게. 아, 그럼 담그는 것도 보기. 이거는 지금 만약에 받으면 지금 정월장이니까 안 작은 세지 않게 담궈줄 때 소금을. 아, 그러면 이제 요거를 좀 3월달 돼서 만약에 담근다면 간을 좀 세게 해야 되고. 네. 이게 출 때 담그는 거 덜 세게 해도 되고. 아. 그런 것도 있어요. 옛날에 전해놓은 그 저도. 자, 이걸 이렇게 곰팡이가 폈어도 이게 매주가 되게 잘 뜬 거거든요. 이렇게 이게 좀 검고 그렇게 이렇게 검게 됐다 해서
이게 매개수가 문제 있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꼭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자, 보셨죠? 이렇게 담아도 예, 안 이게 되는데. 이제 그렇게 여기 안에 있는 것으로 요 안에가 새까맣게 이렇게 그된 된장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그런 거 손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그럼요. 아, 저도 달덩이. 당연히 우리도 시골에서 이렇게 달다 보면 곰팡이가 막 되게 많이 피고 근데 막 그거는 그랬었거든요. 이로운 곰팡이니까 예. 절대 사람한테 해주는 곰팡이가 아니니까. 이게 메주를 받아가지고 나 이거 뭐 곰팡이 많이 썰어갖고 안 되는 이런 분들은 절대 주문하시면 안 됩니다. 예, 진짜 절대. 왜냐면 이거를 택배가 지금 이거거든요. 이 택배값 정말 비싸졌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보냈다가 다시 온다 생각하면 이거는 택배비 그대로 다시 물릴 겁니다. 예. 왜냐면 모르는 상태에서 이걸 막 썩었다 이러면, 그리고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는 뭐 오랫동안 이렇게 메주를 한두 해 한 것도 아니고 써오고서, 한두 해한 예. 것도 아니고 지금 지금까지 계속, 몇십 년을 예. 해온 어머니의 어머니한테 배운 거 아니에요. 거죠. 네. 결국은. 예. 그렇게 해온 거기 때문에, 진짜 믿으시고 잡수시면 돼. 확실히 믿고 메주를 주문하시는데 요게 지금 한 마리 한 마리 요거 요거 그러니까 요게 한 마리거든요. 여섯 덩어리에 요게 한 마리니까 이렇게 한 마리씩 주문하는 걸로 양이 뭐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두집 거거든요. 그러니까 양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주문하시면 저희가 보내드릴 거. 요한 마리에 한 마리에 여섯 덩어리 한 마리에 12만 원 12만 원에 저희가 택배 보내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주 찾는 분은 많은데 이게 매주가 한정이 있어서 걱정이네. 어떡하지 이거? 아유, 힘들어서 쑤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거 감자 캐기가 힘들어서, 아유. 그것도 공장 그거지만 아닌 이상에는 진짜 너무 힘들어, 이거 한다는 게. 그러니까 아니 농사 짓는 것도 힘든 힘들고 것도, 아이고, 콩타로 데려가면 죽을 뻔하죠. 그냥 콧구멍, 눈냥 다 그냥 씻어서. 사람도 없어 또. 사람도 없고, 진짜. 질 사람은 구경을 못 해요. 그러니까. 꼬락지를 다 해야 돼, 죽으나가. 그러니까 돈을 줘도 농사 한참 바쁠 때는 사람 구하지는 사람 못한다니까. 구경을 못 해요. 아 이런 어? 이게 다 호락지단이 그냥 몸, 그냥 심이 그냥 메꼬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농사 짓는 분은 대부분 다 지금 막 70, 80된 그런 어르신들이 그리고 농사를 지니까 그러니까 이게 되게 힘든 거예요, 진짜 이게. 힘들어요, 농사 짓는 게. 아유, 사 먹는 게 비싼 거예요. 그냥 농사는 아유. 물론 사 먹는 분들도 뭐 도시에서 이렇게 직장 아니 생활을 그뭐한 해서 돈 10여만 원 주고 사면은 한 2, 3년 꺼뜩없이 먹을 건데 진짜 한게 이런 거지 뭐. 그래도 그분들도 나름대로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이제 돈 벌기 힘들지만 이 농산물은 진짜 이거 다 더울 때 일을 해야 되잖아 이게. 진짜 이 농산물은 진짜 농사 짓는 거 너무 아이고 너무너무 힘들어. 아이고. 아, 주문하는 거는 010-7636-5078 여기 전화번호 남겨두시고 남겨드릴 테니까 그쪽으로 전화를 하시면 전화하지 말고 꼭 문자로 주세요. 그러면 저기 주소까지. 주소 아 남겨두시면 링크를 걸어드릴 거예요. 예, 주문서 이렇게 할수 있게끔 링크를 걸어드리고 댓글 영상 올리면 댓글 첫 번째 댓글에 링크를 갖다 이렇게 걸어놓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만약에 링크를 눌렀는데 주문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선착순이기 때문에 끝난 겁니다. 예,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겁니다. 자, 오늘, 우리 매년, 솔바이 농원에서, 된장을 이렇게, 아니, 해마다 메주를 만들어서, 써가지고 해마다, 예, 만들어서 하시는 우리 어머니께서, 올해도 이렇게 메주를 만들었는데, 요거 말고 이제 저기, 이제 저쪽에 이제 좀 많이 이렇게 쌓아놨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방석용, 예, 여섯 개가 한 마리다.